저는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제 마음의 간절한 갈망이 기도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솔직히 기도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 제목이 솔직히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분, 또는 전에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의 좌절감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기도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이 기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작게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느덧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왕 다시 기도할 것,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것.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기도 훈련도 하시고, 기도에 제대로 틀도 잡으시고, 또 실제로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조점 중에 하나가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게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이 기도부터 먼저 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흔히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는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길을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기도부터 먼저 쏟아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부탁하러 가서 이렇게 하면 큰 실례고 거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할 때도 어린애 때나 그렇지 조금만 크고 나면 부모에게도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는 내 기도 제목부터 쏟아냅니다. 그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면 그렇게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뭐 내가 필요한 것부터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믿음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는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모든 구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가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기도문을 보고 나니까 아,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동안 기도를 해온 거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아마 지금 우리 시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시대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이름은 욕처럼 쓰여집니다.
영어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욕처럼 쓰여집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 때 어떤 글을 인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글 속에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미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표현을 설교 중에 쓰셨습니까? 그건 욕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의 욕처럼 사용되는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을 지내신 장로님 한 분이 한 번은 그 동료 판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불교신자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서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오늘 재판에 화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 끝까지 판결로 가지 않고 중간에 소송 당사자들이 화해되는 일을 판사들은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교회 소송입니다. 교회 소송은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아주 정설로 굳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소송 당사자들을 불러서 말했답니다. 이 소송 당신들과 같은 분들은 화해가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화해하시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 끝까지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리고 판결해 봅시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제발 소송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거나 하나님을 인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불교신자입니다. 그런데도 듣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재판 때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부끄러워요.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이들이 다 우리 크리스천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받게 만드는 일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제도 아마 광화문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일, 참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는 기가 막힌 어려움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문제에 이 한국 교회의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했던 일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목사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차피 한국 교회잖아요. 어떤 사람은 촛불을 들고 외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 진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함부로 말했던 일이 많습니다.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오늘 설교하는 일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받는 현실을 본다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거명한다고 그래서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제물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닛시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그러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깃발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붙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하나님은 치유자이시구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압니다. 안타까운 것은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것이 아닌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평생 간증하고 그 이름으로 노래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할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이지만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은 온 우주에 있는 어떤 이름보다도 크신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처음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어도 아무나 쓴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기와의 일곱 아들이, 제사장 스기와의 일곱 아들이 아주 악한 자들이었는데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걸 보고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악귀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는데 오히려 악귀한테 두들겨 맞고 벌거벗고 도망을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베드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스기와의 일곱 아들은 이런 봉변을 당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린을 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답할 거예요. 돈이 있는 분은 돈이 얼마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자격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베드로가 뭘 도대체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기 없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에게도 뭐가 있다는 걸. 은과 금은 없지만 여러분, 은과 금이 없는 분, 지금 아무것도 가진 재산이 없는 분, 지금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는 분, 얼마나 심령이 비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처럼 말하실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는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문제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달라집니다. 정말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 밖에는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직장생활 합니다. 우리도 사업합니다. 우리도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가정생활 합니다.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시작하겠다.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로서는 기가 막힌 제안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이라면 내 생명도 거둬가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아, 이런 당돌한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한 거죠?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 가지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요란하게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더니, 아니 이 산에서 이 시내 산에서 다 죽인다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애굽에서 저렇게 요란하게 구원해내더니 아이고 저 시내산에서 다 죽여버렸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조롱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동족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분노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모세 자기가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 그건 모세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을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었어요. 모세의 마음에 오직 갈망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는 것, 이것만 모세의 소원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는다면, 내 문제도 많지만 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성공했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우리가 출세했거나 그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흔히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느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쓸데없는 관심입니다. 세례는 어느 목사님에게 받든지 단 하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 주는 목사는 정말 완전히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무덤 묘비에 여러분의 이름 앞에 성도라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 달린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아주 역사가 오래된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화강암 예배당을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 예배당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셨던 장로님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의 아내 되시는 김영숙 권사님, 그분의 일화를 참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그 아들 정재현 집사님으로부터. 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옛날에 거린들이 그렇게 집에 밥을 얻어먹으려고 많이 왔었다 그럽니다. 안동댁이라고 집에서 일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하루는 그 거린을 아주 타박하는 것을 보시고 그 김영숙 권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성경을 펼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주면서
저런 거린 분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 말씀을 이 안동댁이 아주 마음에 깊이 간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여튼 어떤 분이라도 오면 상을 제대로 차려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잘 섬겨드렸어요. 그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아내가 일찍 세상 떠나시고 혼자 되셨는데 주변에서 자꾸 재혼을 권하는데 중매 서신 분이 바로 이 안동댁이에요. 예수님 같으신 분이라 그렇게 소문이 났거든. 김영주 권사님 시장 가면 물건 값을 깎지 않는다는 거. 물건 파시는 분이 얼마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바가지를 쓸 때도 많아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발 좀 물건값 좀 깎으시라고 그때마다 내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시장을 가는 건데 내가 좋은 것 살려면 물건값을 깎아서요 어떻게 좋은 거 사겠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아는데 내가 물건값을 깎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 그 시장의 상인 중에 그 김영수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을 돕고 장학금을 신학생들을 많이 도왔는데 한 번은 그 아들 정집사님이 보니까 영 사이비 신학생인 것 같은데 장학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잘 살펴서 도와주세요. 아무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저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지. 내가 주고 싶다, 주기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본 대로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지 누가 아냐. 미국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을 했음. 연세가 많으신데도 열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주일 아침에 세상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몸도 마음도 쉽지 않은데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세요. 옷을 차려 입으시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 그 가장 좋은 천국에 들어간 날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나.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많은데 아들 죽은 날 내가 만약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천국 소망에 대해서 내가 전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한국 교회사에는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누군가가 읽는 성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 누가 읽으세요? 성경 한 평생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그가 만나는 하나님, 그가 읽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거래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독하네.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하는 거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요. 여러분 뭐 의지하고 사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정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복되게 하는 기도예요. 순회선교단에서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안학교인데 그들은 원형학교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진짜 학교라는 거죠. 이번에 유교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믿음으로 유교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훈련을 끝나고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믿음으로 유교훈련을 받으라고 해서 믿으면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내려와 유격을 쉽게 받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참 그 어린 아이들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 고백을 듣고 제 마음에도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친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밝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족에게도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그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시는 유승찬 이태화 선교사님이 한 자매를 전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건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거죠. 실제로 그 오빠가 그 여동생이 예수를 믿었다고 얼마나 때리는지 그러면서 말하더랍니다. 예수가 진짜 살아있다면 너를 때리는 나를 어떻게 해보라고 해? 그러면서 그 여동생을 모질게 매를 댔습니다. 이 자매가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어떻게 좀 건져주세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매를 맞는데 가만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야. 그 자매가 그 말씀에서 답이 얻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자기를 때리는 오빠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역사하실 수, 해야 하는 거죠? 오빠인데. 때때로는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솔로몬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한 자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제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해도 내 기본적인 동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다고요?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그저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일이 많지만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사이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로 인하여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정말 비참합니다. 허리가 동강난 상태에서 70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북한과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